안녕하세요. 픽진의 레디안입니다. 매뉴얼 어디까지 알고 있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저쪽 신기하다. 우와, 오, 우와. 짠! 네! 오늘 구경 잘 하셨죠?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사람이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게 되는데, 화면 안에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네, 오늘은 샷단위 영상 촬영에서 연속성, 곧 컨티뉴이티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팁 가운데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한 장의 사진과 달리 수많은 샷을 연속적으로 이어붙여 만든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 촬영자는 화면이 튀지 않으면서도 보는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촬영해야 할까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카메라를 들고 낯선 촬영 현장에 도착해 보면 무엇부터 찍어야 하나 당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찍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나? 첫 번째, 목적지 도착 전에 미리미리 멀찌감치해서 넓은 화면을 담아주세요. 탁 트인 야외건, 공간이 제한된 실내건, 여러분이 가장 넓은 화면을 담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능한 넓은 화면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시기 전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한 촬영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최대한 넓은 그림을 담아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치를 잡아주시고 삼각대를 설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다음에 레코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그 넓은 화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것을 선택해 직접 다가가서 확대된 화면으로 클로즈업해서 담아주세요. 그 후에 그 이전 화면에서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 여러분들이 직접 다가와서 이렇게 정하신 후에 저거를 좀 작은 화면, 클로즈업된 화면으로 해서 네, 레코딩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위치를 조금 옮겨 넓은 화면이나 중간 크기의 화면을 이어서 담아주세요. 이때 새로운 장소에 맨 처음 사람이 등장할 때는 화면 안에 이미 사람이 등장한 상태에서 레코딩 스타트하지 말고 카메라가 안정되게 고정된 상태에서 화면 안으로 사람이 등장하게 촬영해 주세요. 네, 사람이 등장할 땐 먼저 들어가 있지 말고 지금처럼 화면 밖에서 레코딩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마치 밖에 화면 밖에서 걸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그리고 위치를 바꿔 방금 전 촬영한 화면 가운데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 확대하여 클로즈업 하거나 방금 전 촬영 화면 밖에서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 화면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샷을 나누어 촬영할 때는 가급적 아니 꼭 행동을 일치시켜 촬영해 주세요. 이전 화면에서 오른손으로 문을 밀었는데 그 다음 샷에서 왼손으로 문을 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카메라를 세팅한 다음에 얼른 일단 밖으로 나가셔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른손으로 밀었으니까 다시 오른손으로 해주고 우와, 이런 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촬영하신 다음에 방금 전 촬영한 화면의 밖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자의 시선에서 우와
이런 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본인이 등장하거나 하는 사람의 등장하는 모습을 자, 일단은 눌러주시고 마치 자,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정도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진행하는 방향에서 특정 부분, 발 모습이 좀 눈에 띄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클로즈업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갑니다. 그렇지. 와, 저쪽 신기하다. 오케이, 이 정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걸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촬영 카메라 프레임 바깥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마냥. 우와! 우와, 우와. 야, 이런 거 찍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떤 판매대, 전시대에 온 인물 시선에서 한번 레코딩을 눌러서 이렇게, 우와, 마치 그 사람의 시선인 양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셔서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뭐 길가의 강아지, 길가에 핀 꽃, 뭐 이런 것을 자,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찍어주시면 그것이 인서트 컷 혹은 컷 어웨이로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야기를 끝낼 때는 화면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레코딩 스톱을 하지 말고 카메라는 안정되게 고정된 상태에서 화면 안의 사람이 직접 걸어서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의 경우는 이렇게 짠! 네, 오늘 구경 잘 하셨죠?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사람이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게 되는데 화면 안에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스톱을 눌러주시 마시고 안녕!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천천히 걸어서 아, 다음에 어디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아웃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몇 가지 팁 곧 이전 화면 안의 흥미로운 요소를 확대해 보여주는 컷인, 이전 화면 밖에서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 보여주는 컷 어웨이, 앞의 샷과 뒤의 샷의 상황과 행동을 이어주는 매치온 액션, 인물이 걸어 들어가는 프레임 인, 인물이 걸어 나오는 프레임 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촬영 팁도 단순한 참고치일 뿐 여러분의 촬영 의도와 창의력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자신 있고 재미있게 촬영하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샷단위 영상 촬영에서 연속성, 곧 컨티뉴이티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픽진의 이야기는 계속되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핍!